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3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7, 18 이렇게 두 장 읽겠습니다. 17장에는요, 미가 집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고 18장에는 미가와 그 단 지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정말 그 우리가 읽어왔던 신명기에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정말 레위지파를 잘 섬기기를 부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고요. 또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했는 지도자들의 말을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정말 자기 소견대로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두 장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얻기를 또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사사기 17, 18장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소견대로 정말 살았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미가 그 집의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두 장 말씀 가운데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맑은 새날을 주시고 어제 이렇게 쌓였던 눈도 다 녹고 아버지 하나님 밝은 또 빛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내일 주님의 날을 더욱더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오늘 주말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해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 더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게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미가 집의 제사장입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제 13절입니다. 마지막 절, 사사기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미가와 단지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7절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롤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11절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롤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요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요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15절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입니다. 18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 이렇게 사사기 17장, 18장 두 장 읽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19, 20, 21장 이렇게 세 장 읽고요.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주일에 저희가 사사기 또 마무리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은혜 안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부터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때 한 시간을 더 당겨놓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더 일찍 한 시간 일찍 또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또 얼마나 새롭고 감사합니다. 봄이 더 가까이 온 느낌인데요. 네, 내일 저희가 말씀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